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의 경제에 다가서고 있는 이 시대의 진짜 리더들, 그들을 바꾼 인생 키워드를 묻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경도입니다. 여러분을 대신해 질문을 던질 더 큐, 오늘의 초대 손님은 이분입니다. 4선 의원에서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후 긴 자맹을 이어오셨습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으로 후폭풍을 몰고 오셨습니다. 일찌감치 디지털 대전환이란 키워드로 새로운 시대 정신을 강조해온 분이기도 합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 자맹을 이어가시다가 최근 일 언론과 인터뷰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센 인터뷰를 하셨나요? 그랬나요? 저는 센 인터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센 인터뷰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처음에는 하고 약간 당황스럽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동안 박영선 장관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더 큐에서. 네. 혹시 마음에 드시는 키워드가 있으신가요? 대전환? 화면에 반골이란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게 권세나 권위에 타협하지 않고 저항하는 그 기골.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간 정치하면서 반골 기질을 꽤나 보여주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저희 아버지 성격이 대쪽입니다. 근데 제가 아버지 성격을 좀 많이 닮아서 그런 반골 기질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요. 많이 외롭죠. 그렇지만 휩쓸리지 않는 것,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정치를 결정하는 것, 또 선거를 결정하는 것, 이것은 늘 중도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치는 균형을 잃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알면서 외롭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앵커를 하셨습니다. 네. 과거에 장관님께서 자정 뉴스를 진행하실 때 당시에는 검열이 있었나요? 그렇죠. 네.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었으니까요. 마지막 날 아침 여기는 MBC입니다. 네, 미국의 저명한 컬럼니스트 잭 앤더슨 씨는 북계 유출된 휴즈사의 헬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했다는 기사를 워싱턴 포스트지에 실었습니다. 메인 뉴스에서 못다한 뉴스를 나중에 자정 뉴스에서 그걸 발췌를 하셨는데 네. 그걸 가지고 다음 날 경의서를 쓰셨다고요? 여러 차례 썼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MBC가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특히 이제 9시 MBC 뉴스데스크가 이제 모든 국민이 보던 뉴스였는데 저는 밤에 자정 뉴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9시 MBC 뉴스데스크에 못 나갔던 검열에 걸려서 못 나갔던 뉴스들을 자정에 내보내기 시작하니까 시청률이 이 자정 뉴스도 엄청나게 올라갔었습니다. 네. 원래 그렇게 타협보다는 이렇게 좀 반골 기질을 원래 보여주시는 그런 성격이신가요? 젊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박영선의 반골 기질은 최근에도 많이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그런 경고성 메시지 이런 게 국민들한테는 많이 생각이 됐던 것 같은데요. 의원님들은 그렇지 않았고요. 의원님들은 오히려 제 의견에 동조한다라고 연락을 주시거나 문자를 주신 의원님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지층에서는 때때로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어떤 우리 지지층도 저의 진심을 알게 되면 수긍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 발언의 진위가 민주당을 좀 더 혁신하고 더 품이 큰 민주당으로 돼서 우리가 2024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는 데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이게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큰 위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민주당이 대선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패배에 대한 성찰의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또 대선에서 패배했으면 그 패배의 원인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전략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그런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지금 위기가 찾아왔고 특히 지금 이 시대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판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이 바뀌는 시기에 민주당이 미래 비전에 대한 메시지를 만들지 못하고 국민과 소통하지 못한다면 저는 여기서 굉장히 그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현대사를 봤을 때 1962년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이 됐는데요. 1962년도에서 1992년까지 30년 동안은 산업화 시대입니다. 이 당시에 대한민국은 후진국에서 중진국이 됐고요. 이 산업화의 주력 세력이 지금의 국민의힘이죠. 그리고 1992년 한중 수교를 하면서 대한민국은 그동안의 반공에서 이제 중공에서 중국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경제의 영토를 얻었고 그 1992년부터 2022년까지 올해까지 30년 동안 민주화 세력이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쥐고 대한민국을 발전시켰는데 중진국에서 선진국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21년 7월 달에 유엔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는데요. 그 민주화 세력의 핵심이 지금의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60년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 그리고 2022년부터 앞으로 30년 이 30년을 끌고 갈 민주당의 미래 비전이 필요하다. 그것이 디지털 대전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고 앞서가는 민주당이 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정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은 연결이고 속도이고 투명입니다. 그 가운데서 정당에 있어서는 투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공천과 관련해서는 투명하지 않습니다. 늘 당대표가 누구이냐, 대통령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또 그 공천의 룰이 바뀌고 또 전당대회의 룰이 바뀝니다. 이것은 저는 우리나라 정치가 후퇴하고 있는 것이고 아날로그식 구태정치를 반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고치면 정치권도 디지털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다른 모든 분야가 지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판이 바뀌는 이 세상에 적응하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정치권만 아날로그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100% 국민 경선제, 오픈 프라이머리
제가 국회의원 했을 때도 이 법을 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치열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국민공천제로 바뀌고 당대표가 필요 없는 그런 당이 된다면 국회의원들도 소신껏 일할 수 있고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줄 서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치 선진화의 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G5로 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을 하시고 계시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가능하면 자제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서울시장 첫 1년은 그 다음에 보궐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뚜렷한 일을 안 하셨던 것 같고요. 최근에 들어와서 예를 들면 서울시립대학교 반값 등록금 같은 이런 어떤 서울시립대에 대한 지원을 절반으로 뚝 잘라버린다든가 이제 사실 그것은 제 공약이었습니다. 2011년도 보궐선거에서요. 또 한 가지는 뭐 지하철 운임을 올릴 수밖에 없다. 정부 지원금이 없으면 뭐 이런 발언이라든가 또 이태원 참사와 같은 158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 이것은 우리나라가 자치경찰 시대를 문재인 정부에서 열었거든요. 그러면 자치경찰의 총책은 서울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서울시 시의 그런 어떤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이것은 짚고 넘어갈 부분이 많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이제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잘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지 점수를 주신다면 얼마나 주실 수 있는지. 그건 여론조사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초기인데 여론조사가 40%를 넘었다는 것이 뉴스가 된다면 그것은 잘한다고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겠죠. 네. 영부인 김건희 여사와도 잘 아시는 사이라고 네, 그랬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영부인 아까 우리 키워드에도 영부인이 나왔습니다만 영부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영부인이 되셨으니까 저는 영부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어두운 곳 그리고 대한민국의 아픔이 많은 곳을 많이 쓰다듬어 주는 그러한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곧 그 미국에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하버드 대학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으로서 또 전직 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 앞으로 미래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들었습니다만 좀 더 자세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프로그램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언론이 해야 할 일, 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시민이 해야 할 일, 그리고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정부의 혁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제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부하고 또 성찰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축적하는 그런 시간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년 가 계시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제가 서강대학교 초빙교수로 강의 문제 특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아직 유동적입니다. 1년 지나고 나서 돌아오시면 아주 국제적인 거물이 되실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 기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디지털 전환 네. 그 이슈를 우리 정당과 국가에 여러 가지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디지털 대전환을 키워드로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된 일에 기여를 하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네. 네. 중소벤처기업부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전히 중소기업 또 중견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들인데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직을 마치신 다음에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 어떤 점들이 좀 더 보완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시는지요? 네. 제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했을 때 1년 차였을 때의 캐치프레이즈가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이었습니다. 여기서의 그 작은 것은 지금 지적하신 바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디지털 이 대전환 시대는 기술의 발달이 있으면 있을수록 양극화가 더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중소기업이나 또 소상공인들이 이런 기술의 발달로 인한 양극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관 재직 시절에는 전통시장의 온라인 판매라든가 또 라이브 커머스라고 해서 직접 이제 그 라이브로 연결해서 물건을 파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에게 보급하는 그런 정책을 폈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많이 보편화됐습니다. 그것처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이런 어떤 디지털 대전환의 기술 혁명을 어렵게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저 영역을 우리가 개척을 하면 더 많은 그 수익과 또 편리함이 따라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이 저는 좀 더 활발하게 펼쳐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22일이 장관님 생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생일은 누구한테나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인데요. 사실은 작년 어머님을 잃으셨다는 네. 그런 말씀 들었고 그건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어머니는 저에게 정말 아주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뭐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그렇겠지만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저를 그 어머니가 거의 다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제가 경남 창녕에서 태어났는데요. 한 살 때 말을 시작하니까 제가 어머니에 그러면서 이제 경상도 사투리를 쓰기 시작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원래 황해도 개성 분이셨습니다. 그 사투리가 어머니 귀에는 아마 많이 거슬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저렇게 사투리를 쓰면 앞으로 미래에 뭔가 저것이 그렇게 썩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진 않다라고 어머니가 생각을 하시고 저를 그냥 무작정 등에 들쳐업고 서울로 오셨다 이런 이야기를 어머니가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마 저에게 쏟은 그런 어떤 그 열정 이런 거 아마 다른 어머니들도 다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저의 어머니는 저의 기본이 되는 모든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는 저가 정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늘 아침마다 전화통화를 제가 어머니하고 항상 했는데요. 어머니가 말 조심해라 라는 이야기를 매일 빠지지 않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말이 결정한다. 그래서 항상 한 번 더 생각하고 이야기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즘도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께서 그 이야기해 주시던 그 음성과 또 그 말씀을 늘 생각하곤 합니다. 저는
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아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뭔가 섭섭한 감정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어렸을 때, 11살 때 우리 아이가 아버지하고 같이 외국으로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당시가 이명박 정권 시절에 BBK 문제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 아이에게 줬던 어떤 허전함, 엄마와 헤어져야 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아직 우리 아이가 그걸 회복을 완전히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미안한 엄마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관님께서 나를 지탱할 그런 키워드 하나만 새해를 맞아서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그 부모님으로부터 용기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키워드를 용기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는 사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늘 자신의 어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바꾸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여기에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아서 우리 매일경제TV 더큐를 지켜봐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올 한 해 용기 있는 한 해 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한 해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될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들 하나 말씀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는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높은 이자율, 이자율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환경에 처한 이런 상황. 그래서 저는 경제의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경제를 이끌어 가시는 그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 좀 더 낮은 자세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좀 더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잘 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 더큐 아주 반가운 얼굴 우리 박영선 전 장관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대 리더에게 물어보는 더큐 오늘은 박영선 장관님을 모시고 깊은 속내에서부터 못다한 옛날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더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